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금요일이었나요? 다시 예. 1300을 한번 찍고 예. 내려와가지고 1290원대인데 아유 무섭습니다. 또다시. 예. 환율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예. 예, 작년 10월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달 2월 2일에는 1220원까지 무려 220원이나 고점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이제 김영익 교수님 예측대로 됐는데. 예. 예. 근데 지난 주말에는 장중 뭐 1300원이 넘고 예, 종가는 1299원 오전으로 끝났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때도 사실은 양분돼 있었거든요. 예. 그때 당장 1500원대, 1600원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교수님처럼 한번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거는 뭘로 봐야 돼요? 왜 이런 겁니까? 예, 저는 크게 보면은 1440원에서 예. 고점을 찍고 하락 과정에서 상승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최근에 환율이 상승한 이유는 예, 미국 달러 가치가 올랐었습니다. 예, 미국 달러 가치가 왜 올랐냐면은 예,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달러 예. 인덱스는 또 다시 올랐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103가 106인가 104 안팎에서 움직이고 104죠, 있습니다. 104죠. 예, 지금 101 근처까지 떨어졌다가요. 예. 104까지 오르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이 달러 가치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고용 지표죠. 예. 예, 1월 고용이 51만 7천 개 늘었는데요. 예, 전문가들은 한 18만 8천 개 정도 늘 거라 예, 그랬는데 고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버렸고요. 그 전달이 25만 개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쵸? 이게 예. 뭐,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예. 일시적인 것 같고요. 예. 2월 3월 가면서 다시 고용이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물가도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이 강하죠, 미국이. 예, 1월 소비자 물가도 전문가들 한 6.2%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6.4%로 나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고용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물가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미 연준이 조만간 FOMC라고 금리 결정 회의를 하는데요. 그렇죠. 금리를 생각보다 더 많이 올려버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요. 그렇죠. 달러가 강세되면서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원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거죠. 미국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4% 근처 한 3.67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다른 쪽으로는 돈이 안 갈 거 아니에요. 또 그쪽으로 뭐 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4.2% 아직 올라왔다가 3.4%로 떨어졌다요. 이런 고용 지표 물가 발표되면서 지난 주말에는 한 3.9%까지 올라갔어요. 3.9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문제는 이런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인가. 예, 그거는 앞으로 미국 경제 지표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도 예. 예, 미국의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요. 소득이 발표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요. 예. 주로 소비가 많이 증가했어요. 소비가? 예.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가 70% 됩니다. 넘죠. 우리나라는 예. 한 49%인데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2.1%포인트에서 소비 성장 기여도가 무려 1.9%포인트가 와, 돼요. 대부분이네요. 예. 대부분 소비에서 성장했죠. 예. 예. 그런데 과연 계속 소비가 증가할 것인가. 예.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소비 지표들이 좀 둔화 혹은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돈 푼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직접 그냥 꽂아줘 버렸잖아요. 예, 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예. 그게 좀 많이 남았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많이 썼다? 예, 예. 아. 그 2021년 그 3월 달에 예. 예, 미국 정부가 가계한테 부자들 빼고 1,400달러씩 전부 줬었죠. 맞아요. 예. 예, 그런데 미국 가계 저축률이 작년 연평균 3.3%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지난 2000년 이후로 장기 평균 6.7%예요. 예.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 많이 낮아졌네. 예. 예.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2005년에 2.9%여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정부가 준 돈 그동안 자기가 저축한 돈 거의 다 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다 썼다. 예, 쓸 돈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수요가 좀 감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미국 물가는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임금이 그만큼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1인당 예. 개인 실질 가처분 소득 이게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예. 때문에. 예. 예. 임금 상승률이 그만큼 못하니까. 예, 그렇죠. 물가는 작년에 8% 올랐는데 예. 임금 상승률은 뭐 5% 맞아요. 뭐 예. 이 정도 올랐거든요. 예. 예, 그리고 미국 거 주가가 작년에 많이 떨어졌고요. 우리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있습니다. 떨어졌죠. 미국 집값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주가와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가 예. 가난해지거든요. 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미국이 예, 작년 거 3월부터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했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가계가 당장 소비를 줄이지 않아요. 뭐 몇 개월의 소비 지출 계획을 세워놨는데 금리 인상한다고 즉시 소비 지출을 줄이지는 않죠. 그러나 금리가 인상하면 내가 언제쯤 가서는 소비 지출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거 계획을 세우는데요. 예. 예, 그게 시차효과가 한 12개월, 1년 정도 가장 크게 나타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많이 인상했으니까 그 효과가 아마 올 2분기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요. 나타날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도 작년보다는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예, 예.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아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정책 당국자들은 미래보다는 현재 경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현대 경기는 좋고 예, 미국 물가도 현재까지는 높은 수준입니다. 예. 예, 앞으로 소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고 그러더라도 예. 지금은 물가가 높고 경기가 좋으니까 아마 3월 FOMC에서 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 예, 문제는 당초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물가가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고용 좋게 나오니까 0.50%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 예. 예, 미국 채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같이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소비지표가 점차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0.25%포인트 올리고 그만둘 것이다. 그만둘 것이다. 예, 여전히 뭐 한 달 전에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그게 아직도 우세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달러 가치가 다시 하락하고요. 미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 뭐, 환율, 우리 원달러 환율 하락에 아마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합리적으로도 보이는 게 소비자 물가가 지난번에 지난 1월에 6.4였다고 했는데 조금씩 그렇게 떨어진다면 지금 또 올리면 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미국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5%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500이 인플레이션이 5라면 예. 500이 5는 0이기 때문에 그럼 중립금리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뭐 굳이 뭐 2까지 갈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갈 때까지 뭐 기다려서 나는 주구장창 6%까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하죠 파월 총재님. 아마 네. 최근에 저 파월 네. 총재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물가 상승률이 이미 아직도 높기는 하지만 예, 작년 6월 9.1%를 정점으로 하락 상승률은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데드클로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예. 잘하면. 예. 아마 올 3분기 가면은 최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연방기금금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면은 멈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예. 경제학적으로도 중립금리라는 게 있으니까. 예. 아마 멈추고 예. 저는 뭐 4분기에는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이렇게 지금 당장 한미금리차가 커지면 우리가 지금 3.5인가 그렇잖아요. 예. 저쪽이 4.75인가 그렇고. 예. 그러면 1.25인데 거기가 지금 더 벌어지고 예. 하는 총재는 지금 또 올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과는 같은데 예. 이 격차가 뭐 지금 1년, 2년 이상 계속 가는 게 이게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까? 예, 아마 우리 저 금통위 의원들 예. 이번 주에 또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고요. 아마 1, 4분기도 소비, 투자, 수출 고려하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지금 물가는 그래도 아직 목표치보다 높고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하니까 예,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대로 이동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난 1월 보니까 주식시장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한 6조 넘게 돌았는데요. 채권시장에서는 6조 넘게 빠져나갔어요. 예,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으니까. 정확하구만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좀 지켜보지 않을까. 한 번 더? 예, 예. 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고, 예, 그 다음에 한국은행 이번에 그 금리 결정하면서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마다 조정하는데요. 네. 예, 작년 10월, 11월에 우리 경제가 올해 한 2.0%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놨는데 좀 생각보다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경제 성장을 낮추면서 이런 것들이 뭐 금리 동결, 뭐,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일부 위원들, 지난번에서 세 분은 올리자고 그랬고, 예. 세 분은 동결하자고 그랬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그 여섯 명,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을 할 텐데, 아마 경제상에서 여러 가지 판단들이 나오고요. 논쟁이 심화될 텐데.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또 안 잡고 이렇게 가다가 하반기에 외통수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요. 예, 그런데 수요가 이축되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미국 소비가 이축될 것이다. 같은 요인으로도 우리 소비가 지금 이축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수요 이축되면서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 뭐 4분기 가면은 거의 3% 초중반 이렇게 진입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거 미래 경제를 가정하면은 이번에 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동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느니 무슨 자산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걱정하는 기관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까요? 금통위원들이 영향을 줍니다. 예. 네, 금통위 결정문 보면은 뭐 물가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어땠다 이런 것도 언급을 하거든요. 예. 통화정책 결정할 때 부동산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 그동안 금융 불균형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았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요새 그 부동산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떨어졌지만 아직도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시 한 번만 확인하면 환율은 1,300원대에서 그때 고점이었던 1,440원을 돌파할 것 같지는 않다? 예,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예. 이제 1,300원 일시적으로 넘을 수 있으면 결국은 예. 다시 되는. 머지않아 2분기쯤 가면은 1200원 안팎으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1200원 안팎? 예, 예. 11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쯤 되면,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총영료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한남에서